집중해서 일방 하려고 그랬는데 어, 구독자님한테 가서 예. 또 목욕도 좀 샤워도 좀 하고 개고기 차 갖고 식지도 보냈는데 이제 샤워도 하고 가서 본봉사에서 칡집 한 잔 샀어요. 직접 그동안 운전한다고 힘드셨는데 예. 제가 운전 좀 할까요? 아마 괜찮은데 괜찮아요? 예. 안 힘들어요? 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지? 경북 영덕이죠. 영덕이죠. 거기 얼마 걸려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267km 정도네요. 예. 양양 인터체인지 탈라나?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지금 7번 국도 타고 왔다가 초예요? 예. 아, 그런데 속초경찰서 있네. 7번 국도를 예. 계속 타면은 예. 그 뭐야 양양으로 해서 예. 삼척으로 해서 예. 울진으로 해서 예. 포항으로 해서 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국도를 쭉 가요. 그렇지요. 응. 900m, 70km 신호기는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닷가를 타고 가니까 좋은데요? 신호기는 과속단속 구간. 여기 좀 쉬었다가 바로 가요? 얼마 남았어요? 아직 그래도 137km 남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보살님 집 가면은 샤워하고 네. 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잠이 와요. 아, 그래요? 막바지로 왔네요. 예. 바다를 보니까요. 의식의 무한한 바다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의 무한한 바다라. 예. 파도가 밀려오듯이요. 것도 없이 펼쳐진 우주 전체 의식의 바다를 어디요? 휴게소. 동해 휴게소였던 것 같은데. 동해 휴게소. 삼척하기 전에. 여기 사랑의 열쇠가 옆에 있는데. 예. 신 선생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열쇠? 없네. 열쇠 잠겨 있네. 아, 소떼가 있고. 봐요, 베이징 1160. 예. 서울 270, 예. 도쿄, 동경 예. 920km, 독도 280. 예. 나는 채우고 싶은 열쇠가 하나도 없다. 예. 여기 동해 주에서 휴게소 기름 좀 넣고 있어요. 이제 울진 지나가지고 포항 영해 우리 구독자분한테 가요. 첫날에 영상 올렸는데 지나가는 게 들리라고 그러시더라고. 오케이 하고 어두워라. 3만원 치느네. 아니 마티즈가 3만원에 많이 넣는 거지. 2만원, 3만원, 2만 5천원 넣으면 되지. 여기 있는 하늘원자력발전소 있잖아요. 거기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이 그 집이 있는 데가 영덕이에요? 영덕군 영해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 내로는 도착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영덕, 그 영덕 옛날에 그 대게 파는 그쪽이에요? 예. 그래요? 영덕 대게. 영덕 대게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어요. 왜?
거기로 살았잖아. 예.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아, 참네. 산이 이쪽에. 잠시 후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어요. 쪽을 바라보면서 가네 우리가. 그 지금 계시는 곳 시골인가요? 영덕에? 예, 예. 가봤어요? 초소가 시골. 시골이라도 영덕이 도시일 수도 있어요. 아닌데. 아니에요? 평해. 쪽으로 이게 서쪽 해질 때를 쫓아가니까 눈이 엄청 가시고.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 왔어요 거의. 4km. 4km 남았다. 300m 앞 고래불 해수욕장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시골이어서 좀 마음이 예. 편한데요? 예. 그죠? 예. 비닐하우스도 재배하고 그러신다던데 예. 농사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뭐주라 예. 시금치 좀 해놓고 예. 그렇게 일이 많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다행히도 예. 예. 영덕에 있는 시골 동네는 처음 와봤네요. 예. 엄청 멀어졌는데요. 300m 좌회전입니다. 1.7km 돌려야 된다. 좌회전입니다. 저기에서 좌회전하나? 아니 신선생! 잠시 후 2시 좌회전입니다. 스톱! 아까 예. 거기서 좌회전해야 돼. 다리를 건네야 돼. 뒷바퀴 시켜요. 여기서 스톱.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 길이 좀 없어지면서 이래 된 것 같은데? 맞지? 갑자기 개가 아유 깜짝이야. 아이고 뭐 달리게 해야지 뭐 돼야? 도망가잖아. 내 겁줘. 갑자기 나타났구나. 여기서 아 길 맞지? 네 여기 이제 이 길이 맞아요. 장마나 태풍 때문에 예, 뭐. 누가 그런 거 다리가 이게 분명히 다리였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임시로 어떻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400m 정도 남았으니까 20 여기가 20 21 19 요건가? 조금 더 가야 돼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거 아이가? 예. 아 주유소 쪽입니까? 이거. 예. 저쪽에서 내려오셨는지 모르. 아 저기 다리가 임시 다리 가면서 그 지나가지고요. 아 지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농협까지 가지 말고요. 농협 가기 직전에 영평 길이 있어요. 예. 걸로 들어오세요. 영평 1길, 2길 들어가지 말고 영평 길로 들어오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시골길이라서 시골집이라서 잘 못 찾았네요. 오, 보살님. 저랑 동갑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쁘셔 갖고 내가 깜짝 놀랐네. 아드님도 그렇고. 부자 맞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인 일정 안에 더 잡고 더 부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부자지. 자기 살집 있고 그자 그 뭐 약초 이게 있잖아. 농장 있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 저희도 어려운 시기가 땅이 다. 주소는 이거 뭐예요? 이게 아우, 예, 엄청 맛있네. 이 국수가 맛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 구독자님 집에 와서 국수를 해주시네 이렇게. 예. 우리 집에 처사님 그 사실 그 유튜브에 나온 지도 모르고 지금. 아니 저 나오는 모르거든요. 아유 진짜 맛있다 국수. 좀 그래도 절제 좀 하세요. 에? 아무리 맛있어도. 에? 이 경북 영덕에 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에 여행을 시작했을 때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예. 이분이 예. 이분이
같이 여행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오대산이라 하니까 아 그러면 가는 길에 그 자기 집에 같이 식사나 하자 그러더라고. 예. 그래갖고 어제 우리가 어제인가 갑자기 콩이도 생각나고 하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연락이 또 딱 되니까 지금 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왔지. 예. 근데 아이고 시골인데 예. 그 지금 무슨 농사하죠 여기가? 시금치 마을 같더라고요. 시금치를 농사하더라. 그래갖고 저 뭐야 비닐하우스 재배해서 예. 이렇게 추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다시 키우는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그렇게 예.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주 좋더라고요. 아, 보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네? 일로 와보세요. 네. 예, 예. 우리 보살님 나랑 동갑내기더라고요. 아이고 참. 얼굴도 나랑 비슷하고 우리 그 보살님은 태양의 운명을 타고났더라고. 내가 이렇게 잠깐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만인을 비춰야 되잖아. 공통적으로 태양은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는 게 없잖아. 그래 이런 사람들은 텔레파시가 굉장히 빠르거든. 텔레파시 빨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양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다 비추거든. 그래서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조계종에 제대로 된 스님이나 예. 응? 손태종의 스님이나 예. 철을 끼고 사는 스님이나 다 똑같이 보는 그런 평등한 마음이 있다. 지혜로운 예. 사람이거든 이런 분. 그래서 얼마나 사셨죠? 35년 36년은 차야 되겠죠. 아들만 셋이 장종환아 깜짝 놀라서 내가 나랑 동갑인데 그럼 나도 그럼 그런 예.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없잖아요. 근데 난 인연이 이제 예. 그 신선생을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내 자식으로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엄마잖아요. 예. 아주 인정해 빨리. 맞아요. 맞죠? 예. 네. 바로. 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여기 그러면 영덕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다시 이제 수리해서 집 짓고 이제 새로 사시는 거죠? 네.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제 50줄 중반이니까 이제는 좀 풀고 좀 모든 거 좀 쫓아가지고 열심히 살라 하는 마음 좀 내려놓고 그리고 살라고 하죠. 어쨌든 뭐 간 후에 남는 거는 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덕도 남으면 안 돼. 우리는 덕도 남지 마라 그러거든. 그래도 현실은 살아가는 게 뭐 했다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내 기쁨이 뭐 좀 베풀고 좀 베푸는 건 좋은데 위로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좀 혹시 무주상 보시하고 뭐 무제 칠시도 있는데 또 불교를 떠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옆에 종교를 떠나서 이것하고도 살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제라는 말이 있거든.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된다면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가 그거를 다 모든 것이 일체가 우리가 말하면 예. 무다 예. 일체가 무다 일체가 공이다 예. 현재는 우리 형상으로는 우리가 서로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연극을 하고 있고 참된 진화는 어디 있을까요? 신소생 바로 이 자리 이곳에 있지 참.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컴백 홈 하라는 거는 우리 여행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행을 하면 막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예. 특별한 뭔가가 신기루가 있을 것 같아서 쫓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딱 마지막에 보면은 컴백 홈이에요. 자기 본래 자리로 본성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컴백 홈은 하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나와보면은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거 물론 그 순간에는 아 그랬구나 하고 있지만 마음 자리에는 이제 내가 돌아갈 고향 내 집 그게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 자리가 예. 아주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지혜로우셔갖고 예. 아, 공부가 꽤 좀 이제 열심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죄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간세음보살 간세음보
관세음보살님 그림에도 그리고 막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어떤 깨달은 보살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은 각자의 본래 본래 자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네.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나를 보는 거, 본성. 내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나, 내가 어떤 마음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선도 악도 도망사려하라.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말고 악이라고 하는 그것도 선 악이 원래는 동전이 양면과 같아. 던지면 탈이 나올 수도 있고, 응? 세종대왕님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뭐냐면 나를 보게 하기 위한 양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원성을 보여준 거예요. 부부가 왜 살아요?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라고 왜 보여주는데 신우세? 동시에 나를 나타내려 하면 우리가 왜 신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왜 신선생이랑 나랑 왜 같이 여행을 하고 내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있는 성조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 머리 갖고 보면 스님도 아닌데 있어요. 그럼 왜 보여주려고 해? 왜 보여줄까 당당하게? 성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속으면 안 된다니까. 겉모습이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죠. 우리 왔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오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그저 반갑죠. 저는 뭐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 내 운명이 내 20살에 출가하고 지금 나이가 이제 60인데 내가 그런 운명도 아니고 나는 신선생이라는 존재가 왔을 때 내가 이 사람 신선생하고 나를 같이 표출했을 때 왜 그랬느냐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참된 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는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혼자 있다가 왜 둘이지? 그럼 사람은 의구심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둘이 됐다는 거가. 그 본래 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으니까 의식이죠. 예. 그 의식은 진화를 가리키고 있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보여주는 게 장난삼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끝까지 우리가 밀어붙이는 건 참된 나의 본성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끝없이 윤회했던 나의 그 원래 자리, 고향으로 가라. 우리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우리 지금 어제 밥값 해야 돼요. 예. 어제 보살님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국수 끓여줬고요. 예. 또 뭐야 막 보리밥도 해놓으셨고요. 예. 나물 골고루 해갖고 해놓으셨고 우리 그리고 차도 마시고 따심하면서 잤어요. 예. 오늘 우리가 예. 그리고 오늘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 한국 스님들 기도 그만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기복적인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 말은 자기 본성을 보라 이 말이야. 자기 본래 그거를 찾아야지 걔 가가지고 빌고 저 108배 하고 1000배 하고 3000배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1000배씩 1000일 기도까지 해본 사람인데 뭐 얻어요? 다리 아프고 이런 건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모든 초점은 진화로 향하고 있지, 나의 본성으로. 그게 마지막 종착점이고요.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과정 속에 들어있지. 집에서 이렇게 고요히 있는 시간, 네. 이제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요. 가장, 뭐, 차 이렇게 이제. 닭이도 있으니까요. 그럼 차 끓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고요하게 있는 내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래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뭐 내가 있어야지만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집도 있고요. 다른 게 있지.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내가 있구나,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이제 자각을 하면 되거든요. 살아있다 하는 것에 대한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분주하게 쫓아만 다니지 돈을 쫓는 다든지 뭔가, 예. 뭔가 다른 일로 분주한데 예. 여기 보살님은 예.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뭔가 예. 뭐 돈을 더 벌고 이런 저를 찾아서 이절 저절 뭐 나를 찾아가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녔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부터 나는 좀 찾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용하게 이제. 예, 요, 요가 바로 이제 선방이고 또 법당이고요. 여기 이 방을 완전 공으로 돌리세요. 모든 것을 다. 모든 물건을 다 없애고 박이만 하지 않습니까? 차를 마실 수 있는 하고 뭐 이 방석 하나 정도 이렇게 내가 이제 참선할 수 있다. 물 뿌리는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예. 그렇게. 오늘 한번 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예. 종착역에 왔습니다. 예. 그 강원도 최북단을 갔다 왔는데 현실에 대한 우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예. 그 남북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갈라졌다 하는 것은 본래 하나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열이 됐다는 거잖아. 분열, 하나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 근데 원래 하나였다는 거죠. 예. 하나였다. 예. 그래서 남북이 지금 당장 무너져도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한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왜 정치계도 보면은 보수 진보가 있잖아요. 예. 사실 그게 뭐가 있어?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하나죠. 그 보면은 이러더라고. 내가 뭐 말을 좀 잘못하면은 막 댓글들로 들어와요. 공격 댓글. 우리 구독자분 1호로 나무입니다 오늘. 예. 여기가 이제 오늘부터 차 마시면서 참선하는 명상하느냐 이제 선방이로 이제 이렇게 팔바꿈하게 될 겁니다. 명상실로 만들어 놓고 우리 보살님은. 이제 우리 그 수행할 수 있도록 그죠? 예, 나옵니까? 이뻐, 예, 이뻐. 여행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있나 보자. 예. 그리고 우리 엉엉퀴즈 하나 들어왔네. 뭐 보살님 예. 줄도 챙겨주고 말이야. 이것저것 무슨 친정집 온 것처럼 막 그래 챙겨갖고 갑니다. 예. 옷도 주시더라. 이게 저 밑에 있잖아. 예. 누비 바지 이제 예. 곧 받아간다죠. 나름 한번 끓여 드세요. 물이 덜 뜨거워서 이런 요 생수 한 병 놔뒀어요? 네. 아, 그 조금 크대요. 우대산 생수. 아. 그건 좀 그냥 생수로 드셔요. 병에다 넣어놔가지고 그냥. 보살님 그 보살 고향이 어디시지요? 영양입니다. 아, 영양. 꼴짝이 천동네입니다. 전성그 옆에 영양. 진짜요? 요 재넘으면 30분이면 갑니다. 조금 있으면 열난다. 이거 마시면. 이제 차를 마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그 내면을 이렇게 정화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걱정이나 근심 같은 그 불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정화해서 공의 상태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라 하는 하나의 어떤 집은 이제 공부하는 예. 자리 될 것 같아요. 이 방은 공부방이 되겠어요. 요가 명상실이면서 차 마시면서 이제 하나의 법당 겸 명상이면서요. 선방이지. 어디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내 마음을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로 이렇게 하고요. 마시고. 요 방이 요 방 가운데 가장 최고의 방 같아요. 최고 나이스 방이야. 예. 차 한잔 마시면서요. 고요하게 내가 있구나,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자각하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책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게 이제 명상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게 제목이 무가일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지 선사라고 예. 담배 가게를 하셨는데 담배를 말아서 입담배를 말아 하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자기를 찾으신 분이죠. 예. 예. 고 요거 이제 제가 제목만 말해 드릴게요. 요 책의 제목 핵심을 말하거든요. 탄생과 죽음은 하나의 신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 하는 것도요 하나의 꿈이고요. 죽는다 하는 것도 꿈이고 원래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거든요. 아마 처음 들으면 이게 좀 뭘까 이게 뭐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 예. 그리고 그대가 있다는 것이 신이 존재하는 증거다. 그래
내가 있다 하는 거, 내가 살아 있다 하는 거, 존재한다 하는 게 바로 신이 있다는 증거요. 부처가 있다는 증거거든. 그래, 내가 먼저 있어야지만 신도 있고 부처도 있지.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 신선에. 예. 자신감이 빵빵하다 말 많이 쓰죠. 자신감이 빵빵하다. 예. 아, 들어봤죠? 자신감. 예. 자, 신신자예요. 몸신자죠, 몸신자. 감, 느낀다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뭘로 느껴? 몸으로 느낀다는 건데, 그게 원래 뜻은 스스로가 신. 신이라는 감. 있는 거예요, 자신감. 그러니까, 예. 누구한테 고개 안 숙이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너희들한테 이러면 내가 고개를 숙여. 그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때, 예. 그때 남한테 기죽지 않는 거야. 그리고 왜 기죽어? 그 기죽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예. 자신감 있게, 그 말에 놓치면 안 돼. 내가 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자신감은. 저희는 최고의 것만 딱 드리죠. 이렇게. 보고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필요 없고. 예. 우리가 예. 이게 보살님 좋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도 보살님 원하는 걸 또 더 있는데요. 우선 보내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네, 네. 이렇게 경전 공부하듯이. 방에 들어왔는데 왜 나갑니까? 예. 맞네, 맞네. 지금 생소한 명하고 예, 이곳이 이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거든. 드릴 수 있는 네, 선물이 없어요. 우리 더 이상 천천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받아들이는 게 아주 빨라요. 텔레파시도 빠르고 이렇게 습득하는 역, 습득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연락도 좀 하시고요. 네. 요거는 다시 끓여서 드셔야 돼요. 단순하게 해놓으셔갖고. 그렇죠. 예, 집이 보니까 뭐 화장품 몇 개 있고 책밖에 없어요. 이 방. 맞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님을 뵙고 가는 걸로 우리는 오늘 이제 여행에 종결을 네, 짓겠습니다. 또 최초로 아무한테는 안 준 책인데요. 최초입니다. 일체가 무다를 처음으로 준 거죠. 이 책은 아무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도요. 의심을 넘어서는 예. 몇 사람 줬죠. 예. 여기 이 책은요. 우리 보살님한테 아주 꼭 맞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처음에 읽어봐 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아주 천천히 이해될 때까지 한번 읽고 또 읽고 이게 뭘까 무슨 읽고 말이야. 수행하고 예. 읽고 모르겠으면 명상해 예. 다시 읽고 명상.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이 책을 아주 깊이 있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의식이 열리면서요. 뭐 사람을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가는 길이 투명하게 이게 왜 투명하다는 것은 안 가봤기 똑같다는 걸 말하거든. 안 가봤기.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는 거 길이 아마 그렇게 보여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명확하게 모르면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많이 헤매거든요. 이게 지체하면서요. 우리 이 책의 가르침은 바로 이제 직선으로 바로 나의 지나 참 나의 상태로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그 상태로 바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네. 어떤 거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 미혹시키고 흔드는 사람이 왜냐면 봉사가 눈먼 봉사가 마치 길을 끌고 가는 격이라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끌고 가니까 다 구렁텅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야말로 부지의 그거지. 근데 그 사람이 지도자인 줄 알아. 맞아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무지를 쫓아다니기 시작해. 예. 원래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거든요. 오직 내 안에 내 자신만 있잖아요. 이 의식만이요. 참 스승으로서 무엇이고 이러면 쉽게 이제 참 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아무래도 목적이 이 아니었거든요. 핵심이요. 아, 우리가 바로 여기를 돌리자. 더 이상 뭘 보지 말고 우리 진짜를 만나자. 네. 진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우리를 그죠 예. 찾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과 의식, 신과 신이 만나야지 계속 뭔가 보고 쫓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살님 덕분에 고마웠고요. 우리의 삶이 꿈과 같거든요.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내가 꾸고 싶다 계속 꾸는 건 아니거든, 맞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꾸지듯이, 우리가 이제 삶 자체가 바로 신기루와 같거든, 꿈과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래 나가 누구인가, 그래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은 내가 도대체 나락하는 게 누구일까? 본래 형상이 없습니다. 물론 몸은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뭐, 남자로서 여자. 그런데 본래 나는 형상이 없어요. 본래 나가요. 아무런. 여기 이제, 그, 뭔가 막,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 안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형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있는데 형상이 없듯이 나는 몸을 갖고 있지만서도 몸이 아닌 형상이 없는 존재인 게. 그래서 몸이 있어야만 진화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몸을 잘 보존해야 되죠. 왜? 예. 법당이니까. 예. 응? 부처가 들어앉아 있는 법당. 진짜 법당은 나예요. 내 의식이 깨어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바깥에서 멀리서 이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이곳에서 내 자신을 고요히 바라보는. 아, 원래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있구나, 내가 살아 있구나, 내가 현존해 있구나, 이걸 이제 자각하는 거 끊임없이 자세면 요게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이제 이렇게 정화가 되거든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이 이제 정화되면서 공의 상태, 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뭐 이제 외부의 어떤 영향을 안 받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서 내가 막 자연스럽게 유유자적하는 거야. 고요하면서도요 평화로운지 않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울고 웃고를 고요하고 평화로우면서도야. 항상 이제 활력이 넘치고야.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 계속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이제 깔아앉는 훈련이 바로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살님 예. 이제 여기서 차 한잔 아침에, 예. 12시까지는 우리가 공양을 안 하니까, 예.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출발해서 콩이 만나러 가야죠. 콩이가 잘 있는가. 잘, 예. 하루 잘 쉬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동에서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골이라 그래도 시골이 아니야. 그 뭘 또 주섬주섬 갖고 가나. 아, 이거 보살님이 뭐 이래 잔뜩 챙겨주시네요. 아이고, 참네. 한 달 식량 얻어갑니다, 이 집에. 잘 있어라. 아, 참네. 또? 눈 감으라. 감사합니다. 아, 보살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운전 할 줄 아세요? 네, 운전이요. 아, 그럼 나중에 한번 제가 전국 봅니다. 뭐, 예. 고속도로고 뭐 서울도 찾아가서 나중에 한번 하동에 한번 오셔야 돼요. 내비 없어도 잘 찾아가는 거죠. 아, 우리 가려고. 예. 아, 좀 일찍 와야지 그래. 예. 갈게요. 네, 잘 잡아봐. 많이 방문한 집은 첫 번째 집이거든요. 예. 그 전에 나 혼자서 이렇게 방문한 데는 한 군데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집에서 지금 양식을 많이 얻어가요. 네? 과일도 막 과일하고 그 뭐야 팥도 주시고 콩도 주시고 막 호박도 주고 막 예. 고구마도 받았고 이래가지고. 예. 당분간은 그죠? 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그렇죠. 또 가서 콩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과일 풀어놓고 먹으면 되겠더라고. 예. 명호리에서 빠지면 국도로 예. 빠지면은 훨씬 빨라져요. 예.